형제랑 사귀냐? 그랬더니 민호가 뭐야 네가 사겨. 그랬더니 내가 싫어 네가 사겨. 나보고 사귀라고 그래. 그래서 김희철 네가 사겨. 네가 사귀라고. 나 싫어. 싫어. 막 이러면서 욕하고 막 싸웠어. 약간 느낌은 비슷한데 승훈이. 그거 왜 그 여자애들 장난치는 거 있잖아. 일부러 못생긴 애들 지나가면 야 네 남자친구 지나간다. 나도 모르게 연애를 하고 나도 모르게 헤어진 거야. 자 병재 가보자. 내가 대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웃겼던 일이 있는데 그게 과연 뭘까? 소리를 내면서 박정대수 하듯이 웃겼던 사건이야? 약간 뭐랄까? 약간 어이없었구나. 정답! 이런 웃음. 학교 캠퍼스 안에 머리 조심이라고 써있는데 그냥 다 서서 지나다녔어. 굉장히 비슷하진 않지만 실제로 그것도 맞아. 그치. 그러니까 이런 거 있을 때 막 다들 이렇게 지나가는데 한번 내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냥 지나가진 거야. 그래서 그게 약간 스스로 웃겼던 적은 있었어. 경제야 K본부에 그 연결되는 다리에 머리 조심이라 써 있는 데 있어. 이렇게 거 지나가도 뭐 머리 조심해 이래서 예? 이러고 지나가. 그런 다리 아니죠? 머리 조심이라고 써 있어요. 예, 아무 아니죠? 거기가 보통 1.7m, 1.6m거든. 그래서 맞아, 그냥 맞아, 맞아, 맞아. 그런 적은 있었지만 정답은 뭔지 알지. 거기를 허리를 접어서 갔다. 폴더폴처럼. 민아 친구들도 좀 전화를 맞춰줘. 대학교 때 키가 한 2cm 정도가 더 자랐어. 그래서 가까스로 160을 넘기게 됐어. 그게 웃겼다고? 아니, 웃기지 않았다고 그랬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아니, 나왔다고 그랬잖아. 병재 일단 정답은 아니고 나는 키가 지금 중학생 때 키야. 대학생 때도 더 자라지 않았어. 병재 과거가 더 노안이지 않아서 사진 봤는데? 약간 그랬지. 들어갔는데 학생들이 교수님인 줄 알았어. 내가 사실 수염 때문에 조금 더 노안으로 보이는 게 있는데 그 당시에는 수염이 없었었어. 대학교 때 이제 처음으로 MT를 갔을 때 MT 때 술 게임 때 일어났던 일이야. 그게 큰 사건이라고 하긴 좀 뭐하지만은 쉽게 경험할 수 없는 일이야. 내가 지금과 성격이 비슷했어. 내 성격이라는 얘기. 정답! 그 당시만 해도 왕게임이 유행을 해가지고 왕게임을 한 거야. 근데 누가 네가 걸렸어. 다른 여학생하고 뭐 1번, 3번 뽀뽀해. 근데 네가 수줍이 많잖아. 그러니까 그 여학생은 용기 있게 아니 뭐 게임인데 하려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네가 너무 울면서 도망갔어. 내가? 아니야, 아니야. 조금 아까웠어. 1번, 3번 키스해서 했는데 사실 넌 6번이었어. 거짓말한 거야. 아니야, 완전 달라, 완전 달라. 날라갔어? 완전 달라. 뭐야. 남들한테는 좀 슬프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나는 그냥 스스로 좀 약간 우픈? 정답! 술게임 하는데 병지 안 껴줬어. 굉장히 비슷해! 정답! 굉장히 비슷해! 틀려가지고 승훈이부터! 아이엠 그라운드랬어. 근데 승훈 넷, 진우 둘 하는데 병지 얘기는 계속 안 나와. 정답이야! 와, 야! 어떻게 됐어? 아, 아이엠 그라운드 혹은 뭐 이 팅팅탱탱 후라이팬 놀이였는데 무려 내 기억으로는 30분 동안 내 이름이 불리지 않았어. 다들 술에 만취해 있는데 나만 말똥말똥한 상태로 MT를 즐길 수밖에 없었어. 그래서 이거 너의 노래를 부른 거야? 나 언제 부르지? 나 언제 부르지? 이것만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데 불리지 않아서 그냥 이것만 계속 하고 있었어. 건강이 좋아졌어, 박수 많이 쳐. 그래, 박수 많이 쳐. 건강 좋아졌어. 그래도 건강은 챙겼네. 근데 문제가 비슷했을 텐데. 아니야, 근데 그때는 내가 뭐 방송을 할 때도 아니고 그냥 좀 되게 정말 너무 친구 단 한 명도 없는 너무 소심한 상태여가지고 주변에 아무도 없었어. 저 왜 친구를 안 사귄 거야? 뭐 내가 스스로 좀 이렇게 사교성 있게 못 다가간 것도 있지만은 자의반 타의반이랄까 그도 나한테 다가오지 않았고 약간 요새 뭐 아웃사이더라고 하지? 그런 생활을 아싸 생활을 좀 많이 했었지. 낯가림 심했으면 학교 생활 좀 힘들지 않았어? 너무 힘들었지. 그래서 맨날 어떻게 밥도 했어? 혼자 먹고 내가 제일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나는 일단 항상 혼자인데 저쪽에서 내가 얼굴은 알고 있는 그 무리의 친구들이 다가올 때 있잖아. 그럴 때 괜히 막 핸드폰을 꺼내서 핸드폰 하는 척하면서 막 뭔가 계산하는 척해. 막 나한테 말 걸지 않았으면 좋겠어. 다가오지 마, 다가오지 계산하는 척하고 막 되게 화난 척을 했어. 병재 우리 처음 봤을 때도 나는 좀 인상 깊었던 게 일부러 좀 안녕하세요 민호 형이잖아. 근데 뭐 좀 과하게 인사를 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일부러 그게 설정인 줄 알았어. 그거는 니네 위너 친구들한테 그랬던 거는 자격지심 때문에 그랬던 거고. 형 평상시에는 자격지심. 잘 나가니까 잘 나가고 뭐 잘생겼으니까 이렇게 내가 다음 문제 갈게. 내가 근데 했어. 성격은 이래 보여도 그래도 나도 예전에 연애를 조금은 해봤었거든. 근데 정말
정말 비참하게 차인 적이 한 번 있어. 아~ 정말 비참하게 차인 적이 한 번 있는데 정말 과연 어떻게 차였어? 5만 가지 다 나올 것 같다 여기서. 아~ 헤어지기로 서로 했어. 비참하게. 그 여자가 나한테 이랬어. 나랑 사귀었다는 얘기 어디 가서 절대 하지 마. 알았어? 네, 네 얘기야? 옛날에 또 저 기사가 한번 난 적이 있었거든. 그래서 영철이요? 더 이상 기사 안 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진짜? 그래서 여기서 깜짝 놀래가지고 어떻게 내가 막아야 되나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상민이 5천원 손들었는데 마지막 헤어질 때 여자친구가 봉투를 줬어. 이거 받고 네. 헤어지라고? 아, 근데 소변 봉투였어. 너무 검사를 맡아봐. 이가 너무 노라니까 검사를 맡아봐. 그래서 소변 봉투를. 소변 봉투가 뭐야? 체면 봉투겠지. 체면 봉투. 소변 봉투야 할 수 없지. 체면 봉투. 소변 봉투가 뭐야? 아니 무식해가지고. 넘치지. 봉투에다가 소변을 어떻게 봐. 체면 봉투구나. 첫 번째 힌트 줄게. 첫사랑이었어. 아. 그러니까 어렸어 좀 나이가. 내가. 얼마나 사귀었어? 보름 한 달 정도, 정도 만났어. 첫 번째 이때 첫사랑. 어. 네가 자기야 난 네가 나의 첫사랑이야. 어? 난 너 100번째인데. 중학생이었는데. 정답! 야 너무한 거 아니야? 대박 우리 중학생이라고. 야! 중학생이었어. 못 들었지? 야, 학생들. 야 너 대학생이라도 100번째는 뭐야? 아, 나 대학생인 줄 알았어. 왜 안 착각이야? 착각이야, 착각. 왜 한 거지? 왜 한 거지? 좀 많이 달라. 아, 정답. 아니, 뭐가 상민이. 뭐가 최악으로 차이가 나? 아, 나는 내가 경험했었던 건데. 아, 그래? 중학교 때. 중학교 때요? 여자친구가 전화가 왔어. 내가 지금 가게에서 구멍가게에서 나오다가 음료수 박스를 깨서 이걸 물어줘야 돼서 너무 돈, 디테일한 거 아니야? 돈이 필요하다고. 돈이 필요하다고? 아니 그때부터 누가 그렇게 형한테 자기 경험 얘기하는 거 아, 그때부터 누가 형한테 그렇게 뭘 뜯어내 자꾸 그래서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3만 원이 있어야 된다고. 야 일생 갚는구나. 근데 없어서 그거를 해결해준 남자가 남자친구가 됐다고 연락을 받았어. 근데 알고 봤더니 거짓말이었어. 형이랑 헤어지려고 거짓말한 거야. 거야. 근데 사실 이런 병재의 문제는 지금 진우 같은 경우는 대답을 한 번도 못 하는 게 얘는 너무 먼 얘기거든. 공감이 안 되지. 찰 일이 없는. 차여 봤어? 차여 보진 않았어. 그지? 그래. 내가 볼 때 성훈이도 너도 장난 아니지? 인기 많았죠. 아니 그게 아니라 많이 차여 봤냐고 물어본 거 같은데. 난 얘 좀 차여 봤을 것 같잖아. 아, 근데 인기 되게 너 많았어. 목소리 톤 이런 거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아니 승훈이가 춤을 잘 추니까 학교 때 되게 인기가 많았다. 엄청 많이 들었어. 키도 크고. 승훈이가 차인 적 없다고? 최근엔 없지. 옛날에 있었던 거 하나 해봐봐. 연애로 안 했으니까. 아니 초등학교 때 말고 20살 이후에 차인 적 없어? 차인 적은 없지. 야. 연애를 안 하니까. 야, 너무 팬 의식하는 거 아니야? 아, 연애를 안 하면 안 차이네. 나도 그럼 연애를 안 해야겠다. 그래서 할 일이 없지 뭐! 연애를 안 하면 안 차이네. 마이노, 어떤 정보야? 마이노 차인 적 있어? 넌 차인 적 한 번도 없지. 한 번도? 두 번째 힌트를 갈게요, 그러면. 이거는 이 이별에 제3자의 개입이 있었어. 아, 승훈! 뭐지? 규선이 형을 만난 거 아니야, 그 여자가? 중학교 때. 매니저. 예전이었어, 예전이. 그 당사자, 이사친구가 양다리였던 거야. 그래서 네가. 남자가 그러면 남자답게 몸에 대하러 결판을 내자 했는데 네가 그냥 기권했어. 그냥 기고. 야 정말 정선아 정말 주먹으로 대하자 그랬는데 병재가 아니야 사귀세요. 저는 괜찮아요. 나 뭐 그럴 용기 없다고. 아니 오, 너무 슬프다. 만약에 그랬다면 난 그랬을 거야. 하지만 정답은 아니야. 이제 병재한테 이런 거야. 내가 지금까지 너한테 잘한 건 네 친구 있잖아 승훈이. 나 승훈이랑 만나려고 너한테 잘한 거였어. 근데 이제 됐어. 승훈이랑 사귀니까. 우와. 이거 좀 스토리가 그랬던 적도 있지만 그건 정답이 아니야. 정답은 아니고 마지막 힌트를 줄게 너못 맞추니까. 3자가 누구지? 마지막 힌트 줄게. 3자가 누구지? 제3자는 그 친구의 여자친구였어. 어? 동성친구. 동성친구. 동성친구였어. 예를 들어 나랑 민호랑 이제 여자친구야. 그러면은 뭐 민호한테 너 병재랑 사귀냐? 그랬더니 민호가 뭐야 네가 사겨. 그랬더니 내가 싫어 네가 사겨. 나보고 사귀라고 그래. 그래서 김희철 네가 사겨. 네가 사귀라고. 나 싫어. 싫어. 막 이러면서 욕하고 막 싸웠어. 약간 느낌은 비슷한데 승훈이. 그거 왜 그 여자애들 장난치는 거 있잖아. 일부러 못생긴 애들 지나가면 야 네 남자친구 지나간다. 나도 모르게 연애를 하고 나도 모르게 헤어진 거야. 야 정우야 이 정도면 이 문제 이거 정답.
정답 이거보다 비참하지 않았나 싶어. 야, 이걸로 정답 해라. 승현이 남자친구다. 승현이. 아, 왔어. 그 여자친구의 친구가 딱 이제 처음 만난 거야, 병재를. 그래서 너 남자친구야? 이랬는데 아니? 정답. 누구지? 아니야. 비슷하긴 한데 그렇진 않았어. 아, 나 심장 뛰었는데. 정답. 여자친구가 그래도 마음이 착해서 직접 이별을 통보할 수 없어서 친구가 대신 찾아가서 야, 사실 내 친구가 너 만나기 힘들대. 헤어지자. 이별 통보를 참자마다. 맞지? 변호사한테 통보 받았어. 3자 이별 통보. 정답이야. 야, 근데 우리가 한 거보다 덜 비참한 거 같아. 그러니까. 야, 승현이야. 야, 너무 됐어. 아니, 이러고 보니까 네 문제가 별로 안 비참하게 들리네. 근데 어떻게 된 거냐면은 그 학원 뭐 쉬는 시간이었어. 중학교 1, 2학년 때 학원 쉬는 시간이었는데 난 정말 좋아했거든. 진짜 첫사랑이고 너무 사랑했어. 근데 그 친구의 이름은 뭐 장미라고 할게. 장미라고 하면 장미의 친구, 다른 친구가 와가지고 수업 시간에 그냥 야, 장미가 너랑 헤어지제. 그냥 갔어. 이별을. 근데 네가 병재가 몰라서 그렇지 그날 낮에 에피소드가 있었던 거야. 둘이서 커피숍에서 네가 지나가는데 그 친구가 네 남친이 지나간다. 그러니까 그래서 걔가 매집이라. 진짜 남친이었는데. 거기에 충격 받아가지고. 야, 너 자꾸 그러다 저런 애 만난다. 지나가는데. 야, 병재 지금 웃는 게 아닌 것 같아. 근데 니네는 이렇게 뭐 비참하게 차여본 적 없어? 왜 차요? 위너 친구들 나 그런 적 있어. 승윤이. 승윤이? 비슷한 경험이 있어. 그러니까 첫사랑인지 잘 모르겠는데 내가 고등학교 때 바이올린 전공하는 친구가 굉장히 좀 내 눈에 예뻐 보이는 친구가 있어. 바이올린. 그 친구한테 내가 한 매점에서 뭐 한 박스 과자 사서도 갖다 바치고 뭐 되게 여러 번 구애를 했는데 그때마다 다 뭔가 흐지부지 됐거든? 그냥 뭐 대답도 아니고 확답을 안 했구나. 확답을 안 주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 친구의 생일 때 아, 이번에는 이거는 무조건 확답을 받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선물을 준비를 해서 갔어. 정말 내 입장에선 되게 고가의 선물. 문구 팬시점 아트 땡땡이라고 그랬어. 알지. 지갑을 내가 제일 거기서 고가의 지갑 한 5만 원 정도 상당의 고등학생 때 그때 그건 명품이지. 네, 딱 줬는데 그 하루가 끝나고 그 친구의 미니홈피에 생일 선물 받은 인증샷이 올라온 거야. 그지. 다 모아서. 거기에 없어. 내 선물이 없어. 내 선물만 없어. 왜? 근데 나는 나름대로 되게 마음을 다해서 준비했던 선물이어서 되게 상처를 받았어. 그건 승윤아, 네가 그 지갑이 싫은 게 아니라 그냥 네가 싫은 거였던 거야. 그럼 당연하지. 그게 그냥 명문이었던 거야. 야, 지갑 때문에 너를 싫어했겠니? 그냥 그럼 더 상처. 네가 싫은 거지.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상처. 진짜 마음에 드는 사람. 아니 그렇게 마음에 들면은 바닥에 가서 짱돌도 선물해봐라. 그럼 그거 좋아하지. 오빠가 나리에서 이걸 다 주워줬어. 어렵게 하지 않아서. 한쪽이 선물해줘도 좋아하지. 그럼. 좋아하는 사람. 꼬만 통 사줘도 거기다 올리지. 야, 우리 오빠가 나를 위해서 사준 꼬만 통 이러면서. 진우는 혹시 뭐 이런 경험 없어? 나는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4학년 때 계약연애 알아? 계약연애. 계약연애. 알지? 계약연애를 그러니까 뭐 너랑 나랑 뭐 한 달 동안 사귀는 거 그런 거. 계약연애를 했었는데 잘 사귀었어. 이렇게 편지도 주워갖고 이렇게 정말. 근데 나는 이제 몰랐던 거지. 그 계약이 끝난지. 계약이 끝난지도 몰랐지 나는. 그냥 나는 이제 계속 사귀는 줄 알고 되게 잘해줬었는데 오늘 보니까 다른 사람이랑 계약하는 거. 또 계약을 했어. 이중계약. 이명계약. 아니, 계약이 끝났는데. 근데 계약연애 이게 유행이 있었다고? 이거 한참 옛날에는. 옛날에. 처음 들어보는 얘기다. 나도 처음 들어봐. 어떻게 4학년 때 연애를 한다는 생각을 하지? 야, 그럼 지금 시우가 계약연애하고 있을 수 있어. 계약연애할 나이네. 시우가 지금 그럼 계약연애할 나이네. 진짜 빠른데 어떻게. 우리 태준이가 4학년인데 지금. 얘 좀 행실 좀 잘 봐야 되겠는데. 태준이 또 인기 많게 생겼잖아. 집에 자꾸 새벽에 들어오더라고. 야, 이제 아들까지 막 얘기하네. 웃기려고. 야, 웃기려고 너. 웃기려고 아들을 어떻게 새벽에 들어온다고. 내 자식이잖아요, 내 자식. 아이고, 내 자식이잖아요. 지 자식 새벽에 들어온다고 웃기는데 뭐 어떡할 거야. 술 냄새 난다고는 얘기 안 했잖아요. 그래. 근데 내 문제는 이제 여기까지인데 내가 이거 TV 보니까
형님들한테 바라는 소원 같은 거를 들어주던데 혹시 아, 나도 없앴어. 없앴고 그러면 들어갈게. 해봐. 그래도 드러내볼게. 들어보고 결정할게. 나는 이게 사실 내가 갖고 있는 조금 지병 가까운 건데 내가 여기 근육이 되게 안 좋아. 승모근 어깨 쪽이 되게 결려가지고 마사지도 자주 받는데 어떤 마사지를 받고 어떤 압력을 가해주는데 고통을 못 느껴. 어 그래? 그래서 여기 좀 힘센 사람들이 뭐 장훈이도 있고 호동이도 있고 하니까 좀 여기에다가 내가 느낄 수 있을 만한 좀 고통을 압력을 좀 가해줬어. 부러지는 건 책임 못 져. 아니 나는 근데 진짜로 자신 있게 호동이가 해도 내가 악 소리가 나면은 내가 그걸 인정을 할게. 왜 그러지? 한번 와봐 일로 와봐 그러면. 내가 여기가 짧아서 그런 거 아니야? 짧아서 그런 것도 있고 좀 자세가. 아니 나도 여기가 엄청. 여기 여러분 날카로운 걸로 찔러도 안 아픈 거야? 날카로운 건 아프지 사람이니까. 안 봤지. 어디 어디가? 어 거기. 발리 승모근. 이렇게 마사지. 그럼 마사지 엄청 많이 받게 돼. 나 매주 받는데도 느낌이 없어. 나도 엄청. 나 살 빼서 기운이 하나도 없어. 내 입에서 악소리가 나면 내가 진짜 인정하네. 근데 정말 너무 딱딱해. 뭐가 이렇게 몸 안 갔고. 괜찮다네. 이거 안 아프다. 이거 괜찮다 이거지. 이건 느낌도 안 나. 나도 뭐 시원이는 말랑말랑해. 그냥 애기 피부 같아. 나 어제 땜이 괜찮아? 괜찮아. 아니 더워서 그래. 더워서. 땀 나는데. 아니 더워서 그래. 지금 그래. 참 나는 뻥튀기인데. 아니야 장훈이 여기까지 하고 다른 친구 해보자. 체중으로 늘린 거죠? 아니 아팠어 하나 좀 줘야 돼. 안 되면 불러라. 안 아픈 거. 근데 진짜로 느낌도 안 나. 내가 힘도 안 주고 있는 상황이야. 저 내가 원래 이 악력이 세거든. 나이가 지금 아, 전혀 느낌도 안 나. 되게 세거든. 진짜 아파. 상민아 한 번도 평생 악 소리 낸 적 없다 하나. 한 번도 없니? 없습니다. 아 없다고 합니다 형님. 없어. 알았다 그러면 갈게. 이제... 우리 형님 오십니다. 구멍은 내지 마세요. 근데 장비를 쓰면 안 돼. 장비 안 써. 야, 그냥 됐다. 이름이 장비야. 간다. 장비야. 됐니? 와라, 됐다. 됐어. 됐다. 정말 성공이야, 이거. 자, 지혜키 집중! 야! 서로 내본 적 없다고? 없다. 알았어. 아야. 소리 내라. 네. 소리 내라. 네. 소리 내라고. 소리 내라고. 마.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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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찔러라고. 하나, 둘, 셋. 아. 찔러. 너 크게 찔러. 아. 박 찔러! 박 찔러! 들어가자, 보자. 진짜 세게 하면, 형이 진짜 세게 하면 나갈걸? 지르면서, 소리 지르면서 들어가! 형제야, 근데 웃어야지. 웃으면서 소리 질러야지. 웃으면서 소리 질러! 아, 가면서 들어와, 들어와! 이렇게 하는 게 맞나?